일이라 생각하면 한없이 고된 작업. 부부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농사를 재밌는 놀이라 생각한답니다. 이건 작어도 이건 놀이를 즐기는 부부. 환상의 짝꿍으로 보이죠? 저는 여기 뱀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무서웠어요. 아니 이제 10년 됐죠. 벌써 몇 년 차인데요. 뱀 무서워서 하늘만 보고 걸어요. 장화 신고. 연애 푹 빠진 현숙 씨. 사랑은 희생이라더니 자신은 잠시 쉬지도 않고 연잎부터 손에 잡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슬에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는 씻는 거지. 이거 씻고 나서 물도 되게 깨끗해요. 쉴 줄 모르는 건 자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냉동을 시킨다고요? 네. 이거 냉동실 들어가면 한 2년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내년 연잎 나올 때까지. 아, 연잎 나올 때까지? 네. 이게 이렇게 접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아, 이건 찢어지지 않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놓고. 아, 이거 특이하네. 네, 이렇게 해야지. 뿌리부터 열매까지 버릴 것이 없는 연. 연으로 시작한 귀촌 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게으름 부릴 틈이 없다는 거겠죠? 칼질 잘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안 그러면 위험해요. 깨끗이 씻은 연잎을 잘게 썰고 솥에 덮어내는 작업에 꽤나 신중을 기하는데요. 엄청 뜨거워요. 식히면서 또 돌리고 이렇게. 근데 진짜 뜨거워. 많이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 한 6-7번은 해줘요. 아, 그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럴수록 더 참맛이 더 맛있어요. 혹시라도 참맛을 해칠까 돕진 못하고 고소한 향만 실컷 맡았습니다. 지금 한창 바쁘다는 농장일. 얼마 거들지도 못했는데 호사를 누립니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도 잠깐. 연꽃의 자태에 침부터 꼴깍 넘어가더군요. 차에서 향이 올라와요? 요거 이제 요 꽃차는 네. 눈으로 보시고 또 이제 향은 혀로다가 느끼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요 차가 바로 백년 꽃차예요. 연꽃 생화의 향을 흠뻑 머금은 연꽃차. 따뜻하게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여름날 찬물에 우려 얼음 동동 띄워 마셔도 별미랍니다. 향이 어떠세요? 그냥 은은한 그 연꽃 향이 연몸에 진짜 머리가 맑아집니다. KBS